여러분 지금 퍼스널 컬러 갔다가 겨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충격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온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웜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해리가 저 해리 완전 팬이거든요. 저 진짜 초창기고 아직 640명밖에 없어요. 640 그래도 전꽤 있다고 아 그래?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캐나다에서 와서 이게 그주 컨텐츠는 뭐예요? 브이로그 같은 그러니까 저 학과가 되게 특이한 학과여가지고 거? 네. 그거를 약간 다루면서 하는 거거든요. 편하게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의자에 편히 기대 주시고요. 따로 염색한 거 없으시죠? 네. 거울 보시면서 살짝 고개를 그 옆으로 눈을 살짝 45도 위로 바라봐 주시면 비비추는 눈도 되게 밝아지네요.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봅시다. 쿨톤 먼저 올려보고. 이게 쿨톤이에요? 네. 쿨톤 먼저 올리고 웜톤 한번 올려봤어요. 이쪽이 웜, 뒤가 쿨. 어떤 걸 봐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전반적인 밸런스, 조화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썼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괜찮아 보여 하면 그게 맞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얼굴이 밝아지는 듯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보인 게 다크 부분. 네, 깜짝 컨텐션 놀랐어요. 중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들 보이는 것 같고요. 와, 저 계속 쿨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계속 더 해봅시다. 우리 지금 이거 네. 하나 한 거니까. 자, 조금 더 진한 핑크 가볼게요. 바젤리아라고 하는 핑크고요. 웜톤은 좀더 노란기가 있는 코랄 핑크. 훨씬 괜찮네요. 신기하다. 뒤로 가니까 입술색 퍼렇게 올라오고 입 주변 까맣게 올라오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다 얘기해봤을 때막 격쿨이라고. 격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입생모랑에 되게 격쿨 컬러 립이 있어요. 그게 네. 잘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와. 격쿨이다 하면서 격쿨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번에 확인받고 오케이, 나 격쿨인 거 알지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웜으로 가고 있네요. 아예 다른 컬러로도. 약간 네온 빛깔이 있는 옐로우 컬러인데요. 보통 약간 네온 형광 이런 거 껴있으면 쿨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가면은 그냥 비비드한 조금 더 주황색 색깔 느낌으로 이로 가면은 이렇게 퍼지게 되죠. 약간 날라가 보이는 것처럼. 다크서클이 좀. 맞아요. 입술 색깔이 너무 빠져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웜으로 가면은 입술 색깔 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혈색 좋아 보이기 시작하시고요. 쿨톤의 베이스가 블루 베이스인지라 초록색에 블루를 섞으면 이런 청록 계열이 되겠죠. 아, 이거는 저 이거 수술방에 오래 하러 나갔는데 가면은 일반 그린 계열로 이게 훨씬 훨씬 밝죠. 네. 턱 주변에 그림자 생기는 거 보이시죠? 목부터 약간 까매지는 느낌과 함께 목부터 밝아지면서 톤업 효과 확실히 좋고요. 우리 가장 많이 입는 게 블랙, 화이트, 그레이 계열의 무채색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거를 쿨의 기본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기본 컬러라 웜과 쿨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브라운이 낫죠. 근데 블랙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옷보다는 헤어 컬러 같아요. 이쪽이 이제 브라운 계열의 웜톤이고 뒤가 쿨인데 원래 헤어 컬러도 브라운 빛이 좀 있으니까 훨씬 좋죠. 부드럽고 조금 화사해지는 느낌. 그리고 색깔을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웜이다. 웜인 것 같아서 기본 베이스는 일단 웜으로 보고 이쪽이 웜 내려볼게요. 쿨, 웜, 쿨, 웜,
와 진짜 막 우와 쿨 아까 서클이 이제 우리가 겨울이라고 수축했던 이유를 찾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큰 맥락 웜은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프링이랑 어텀 타입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다시 한번 좀 더 웜쿨 받듯이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웜은 날씨랑 많이 색감을 비교하곤 해요. 밝고 좀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들이 강하고 가을은 약간 딥해요. 무거워요. 아. 굉장히 흡사한데 이게 봄이고 살짝 더 어두운 느낌 느껴지세요? 네. 이쪽이 가을, 뒤가 봄. 이게 되게 비슷한 컬러기도 하고 사실 둘 다 원 컬러라 안 어울리는 게 아니어서 네. 이제는 약간 그 분위기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이쪽이 아쿠아 블루 봄 컬러고요. 가을은 셀룰리안 블루라고 하는 컬러. 봄 컬러를 가면 일단 얼굴 밝아지고 깨끗한 느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색이 너무 튀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옷밖에 안 보이는 느낌? 네. 가을은 봄에 비해서 확실히 피부톤이 다운되긴 해요. 하지만 안정감은 되게 좋아요. 옷 입은 것 같은 느낌? 내 옷 입은 것 같은 느낌? 약간 착붙 느낌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이 되지만 저는 사실 이럴 때 안정감을 더 많이 보곤 해요. 그러면 가을로. 네. 지금 너무 생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가고 네. 있어서 이럴 때 진짜 이거는 받아봐야 아는 거 맞아요. 받아봐야 네. 비비백 컬러의 바이올렛 컬러가 있고 가을로 가면은 조금 더 딥퍼플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목구비 확산해요. 네. 색상이 짙어지면서 살짝 목에 들어가니까 얼굴 윤곽도 살아나고 콧대나 눈도는 좀 또렷해지니까 조금 더 얼굴에 입체감이 좀 더 살기도 하고요. 뒤로 가니까 약간 들뜨죠. 네. 붕 뜨죠. 조금 눌러줘야 예쁘네. 가을 맞네요. 이게 약간 카라멜 색상의 봄웜 컬러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가을은 아까 봤던 에스프레소. 확실히 더 좋네요. 오늘 가을 웜. 가을 웜으로. 네. 가을 봄 가을. 이 보라색 진짜 예뻐요. 네. 가을 봄 가을. 확실히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퍼스널 컬러 하고 온다고 했는데 아. 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담이긴 한데 저도 고객으로 받았다가 너무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청 옛날에 이거 직업으로 삼고 싶어요 했어요. 그 받은 날. 아 진짜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제가 더 그냥 새롭게 다 배울게요 하고 학생 때 그러기 어려운데 그냥 진로 정해버렸어요. 아 대단하세요. 받을 온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 하셨으면 네 거의 한국에서 없었을 때 많이 맞아요. 진짜 찐 진로였어요. 아 좋겠다. 저는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유명해질지도 몰랐어요. 와 진짜 약간 아는 사람만 그냥 뭐 호수만 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지도 몰라고 아마 올리브영 가면 웜쿨 구분 지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아 진짜요? 아무도 뭐 몰랐을 때 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요즘 보면은 막 올리브영 가면 막 원쿨 기획전 막 이렇게 하고 구리아라고 질문 되게 쉽게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이런 거. 이게 약간 선수자식 이렇게 한번 네 가지 그린을 한번 봤는데 네. 내려오면서 제일 좋았던 거라고 다시 찾아봅시다. 네네. 1번, 2번, 3번, 4번. 2번? 2번 계열. 2번 예쁜 거 같아 진짜. 야 밑에요? 네. 아 1번도 예쁜데 2번이 조금 더 예뻤어요. 이게 그 4번이고 4번하고 1번만 같이 봅시다. 확 어두워지죠. 네. 얼굴 그림자 끼면서 조금 좀 까무잡잡해지는 느낌이 좀 강하고 파크서클도 같이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라는 느낌은 좋아서 입으신다면 약간 얼굴 외곽으로 가디건이나 아우터로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단독으로 입는 거는 조금 어두울 수 있겠다 싶어서 1번은 일단 좀 빼볼게요. 자 이게 2번하고 또 4번 볼게요. 4번도, 4번도 괜찮은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부드럽게 빠졌을 때 느낌이 전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2번은 가장 좋은 점이 피부가 매끈하게 보여요. 그 팜에 한번 얇게 바른 듯한 느낌? 아 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그레이가 섞여서 그런지 혈색에 대한 약간 해시한 느낌이 조금 떨어진다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뒤는 적당히 밝아지고 적당히 생기도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웜 컬러거든요. 약간 그 제니 타입. 아~ 여기서 좀 더 색깔을 진하게 가면은 다시 조금 짙어지는 느낌이 좀 어.
어둡게 느껴져서 저번 정도에 이 정도가 베스트고 이번이 한 두 번째 네. 세컨드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웜이랑 뮤트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컬러로 넘어갈게요. 네. 노란색 계열로 1번. 진짜 이 색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입어야 되겠다.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약간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생기고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을 얹으려면 웜 느낌. 조금 더 이제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근데 거기서 조금 섹시한 느낌 맞은다라고 하면 딥한 느낌인데 딥한 느낌을 너무 가면은 얼굴이 좀 붉어지는 느낌이 좀 올라와서 네. 좀 붉은기 가라앉히고 전반적으로 밝게 하는 1번. 고급스럽게 가려면 이쪽.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가려면 조금 더 색조를 신경 써야겠다. 그래서 이쪽 계열이 저는 가장 밝아 보이는 네. 보이네요. 그래서 하세요 하세요 다 찍으세요. 아 진짜요? 진짜. 아 저 진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아니요 진짜로 날씬하고 저는 말랐다고 생각하지만 네. 넘겨볼게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밝게 가도 괜찮겠는데요. 네. 무조건 가을 타입이 어두운 컬러가 아니라 약간 베이지에서 물 빠진 느낌의 좀 아이보리 컬러를 기본 화이트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쿨의 화이트는 비교를 하면 오. 조금 허옇게 네네네. 그래서 뒤쪽으로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입으실 때 이너만큼은 이쪽 계열로 하시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가면 딥 네이비 계열도 예쁠 것 같아요. 오. 이런 느낌들. 그 색깔의 특징으로 보자면 그 옐로위시한 컬러들이에요. 좀 노란기가 아닌 다른 반대편 컬러는 쿨톤 계열의 찐쿨 느낌이어서 여름 쿨톤의 쿨 타입인데요. 와 확실히 반반 약간 그런 거만 조금 조심해주시면 여기는 약간 프루딩딩하게 조금 허옇기 때문에 네. 여기는 조금 더 혈색 있게 좋아 보이는 느낌일 수 있어서 이거 양쪽 비교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반반이 이렇게 딱은 아니었어. 아 진짜 이런 거 진짜 애플에서 이랬었거든요. 아 근데 못 갈았는데 못 알아. 이거 다 연결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반반 됐다. 저는 하이라이터랑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 색조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본인 얼굴에 맞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막 웜이니까 웜톤 쉐딩을 써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쓰셨을 때 물이 없으면 저는 크게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립도 한번 같이 보고 이 문제의 그 립이에요. 다크브라운 속초 카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잘 나오고 그래서 얘를 피하고 앞에 별 붙인 걸 조금 더 조심히 좀 한번 써보자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흰기 도는 거 좀 제껴보고 그 사이에서 조금 색상 있는 이 정도 컬러가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색을 뽑으시면 쉽게 옷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보라 컬러가 되게 잘 받는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립을 보라색으로 바르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글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무튼 이거 지우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겨쿨이 아닌 거에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겨쿨은 그러니까 겨쿨 안에 항상 모든 블랙이랑 약간 다크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걸 믿고 스타일링이고 뭐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놀랐고 1번 2번은 화장품이 다 이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 그래서 화장품을 오늘 다시 올리브영 가가지고 팔레트 일단은 급하게 두 개를 샀어요. 3CE에 이렇게 하지 3CE에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버터핑 이거랑 아 데이지크구나 섀도우 팔레트 03 누드 포션 아무튼 이게 그지 컬러 예보에 계신 수진쌤이 추천해주신 거라서 그걸로 지금 샀고 그 다음에 립 컬러도 이제 저기 저 가방에 있는데 아무튼
저 립 컬러도 사고 그랬어요. 퍼스널 컬러가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수진쌤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원래 이제 한 10년 전쯤에는 없었잖아요, 퍼스널 컬러가. 그때 오셔서 고객으로 오셨다가 컬러 이게 너무 재밌으셔서 아 이걸 본업으로 삼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 배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약간 컬러, 퍼스널 컬러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 예쁘시고 진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반하고 왔답니다. 제 MBTI는 사실 INTP거든요. I가 60몇 프로고 T가 97%예요. 그리고 T가 97%고 N이 57, 그래서 N과 S 사이고 약간 P는 완전 극P인데 그래가지고 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INTP라고 하면 놀래요. 왜냐면 제가 진짜 또 말하는 걸 또 좋아하고 사람들 친해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수신쌤도 저도 되게 너무 활발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MBTI도 좀 다르다는 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MBTI와 퍼스널 컬러는 약간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나도 되게 막 활발할 줄 알았는데 아이였고 뭐 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공감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또 공감을 안 해주지만 먼저 해결책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도 정말 다 퍼스널 컬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정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지금 할머니 여기 할머니 나전칠기 제 템퍼리 그 화장대인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재밌고 또 한국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신 우리 수진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 예보 전 사실 그 해리씨? 해리? 걸스 때 해리 제가 팬이어가지고 그분 이제 유튜브를 팔로우 하는데 구독을 하는데 그분이 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아 여기다 찐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 민선이라고 걔도 이제 가가지고 야 무조건 여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확신에 차서 왔는데 정말 확신에 찬 거에 대해서 저 제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정말 너무 도움이 됐고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만으로 25인데 예쁜 나이 25이잖아요 제일 예쁠 나이. 이 나이에 저한테 맞는 스타일링을 찾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집사님들 아니면 루시님들 무조건 퍼스널 컬러는 한번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스타일링이고 뭐고 다 바꿀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라식을 하고 난 직후인데 라식 후기는 제가 또 다음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근데 라식 정말 아팠는데 광명을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초췌한 거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점도 뺐어요. 점이랑 편평사마귀를 다 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이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집사님들 모든 사람들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